K리그2 전남 드래곤즈 수비수 김용환이 경기 중 주심을 밀친 행위로 14일 동안 공식 경기에 나설 수 없게 됐습니다. 프로축구연맹은 김용환에 대해 공식 경기 출장을 14일간 금하는 활동 정지 조치를 하고 다음 주 상벌이를 열어 정식 징계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. 김용환은 지난 14일 안산 그리너스와의 경기에서 상대 선수와 신경전을 벌이던 중 이를 제지하는 여성 주심을 강하게 밀쳐 논란이 됐습니다.